정부가 가계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 관세율 0%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할당 관세령과 시장 접근 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최대 4만 5천 톤까지 0%의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.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 톤 물량에 대해 할당 관세 0%를 적용합니다. 또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과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도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 관세 0%를 적용합니다.